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배열변수 E에 대하여 데이터 K가 있는 위치를 찾아주는 이븐 검색, 영어로는 바이너리 서치, BS,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배열 E는 자연수로 이루어진 원소인데요. 이 원소 전체가 미리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것은 의외로 쉽겠죠. 그래서 이분 검색 대상인 배열변수 E를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E가 만약 100개다 그러면 1, 2, 3, 4부터 100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인덱스 값을 하한 인덱스 L, 상한 인덱스 H, 원래는 이제 100 그러면 하한 인덱스가 1, 상한 인덱스가 100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L, H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를 넘겨준다고 되어 있고요. 검색해서 발견한 위치의 배열의 인덱스 값을 결과값으로 몇 번째 배열 원소다라고 반환하게 되고요. 만약에 찾으려는 데이터가 배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99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쭉 정렬되어 있는 것들의 정 가운데 값. 자, 가운데 값하고 찾으려는 KL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찾으려는 값이 그 가운데 값인지 아닌지. 만약에 가운데 값이라면 그걸 끝내면 되고요. 가운데 값보다 K가 작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다시 뒤지면 되는 거죠. 오른쪽은 다 포기하고. 자, 반대의 경우는 오른쪽에서 뒤지고 왼쪽을 포기하면 되죠.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검색할 수 있는 대상이 반으로 줍니다. 왜냐면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찾거나 반을 탈락시키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이븐 검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분 검색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특정한 데이터 K의 위치를 찾는 알고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EM이라고 하죠. M은 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하한 인덱스, 상한 인덱스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이제 정수값으로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그 가운데 있는 EM하고 찾으려고 하는 K값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M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M값을. 그런데 보니까 가운데 있는 값보다 K가 작아요. 그러면 왼쪽 그룹, 가운데 있는 데이터보다 왼쪽 그룹에서 K가 존재하죠. 그래서 왼쪽 그룹에 대해서 이분 검색을 다시 실시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왼쪽 그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한 인덱스는 뭐 똑같고요. 상한 인덱스 H가 M-1로 바뀌게 되고요. 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K값이 중간에 있는 배열보다 값이 커요. 그럼 오른쪽 그룹에 있죠. 자, 오른쪽 그룹에 있으면 하한 인덱스 값을 고쳐야 되죠. 하한 인덱스를 M 플러스 1, 상한 인덱스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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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다 보면 내용이 검색해야 되는 내용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줄게 되죠. 조심할 점은 쪼개다 보면 자칫 상한 인덱스와 하한 인덱스가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값을 이제 쪼개고 증가시키다 보면은 자, 그런 경우는 사실은 검색할 데이터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검색할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어야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상한 인덱스가 하한 인덱스보다는 결코 작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제 검색할 데이터 영역이 2분의 1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 검색 또는 이진 검색 이런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으로 10개의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데 14, 17, 20, 22, 26, 48, 50, 100까지 되어 있죠. 자, 데이터 20의 위치를 찾아라. 자, 눈으로 보니까 세 번째 있네요. 있지만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자, 하한 인덱스는 L은 1이죠. 상한 인덱스 H는 10이죠.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잡나요? 1 더하기 10 나누기 2 해서 정수값을 잡으니까 5가 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26과 찾으려고 하는 25하고 비교하니까 똑같지 않죠.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20이 26보다 작죠. 따라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검색할 때는 이쪽으로 하니까 하한 인덱스 1은 그대로 놔두고 상한 인덱스를 H는 10에서부터 M-1은 4로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바이너리 검색을 다시 합니다. 중간 걸 잡죠. 1 더하기 4 그래서 가운데가 2죠. 그러면 17인데 17하고 20 비교하니까 같은 게 아니네요. 근데 이 17, 두 번째는 17보다 20이 크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 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H는 그대로 두고 L값을 M보다 하나 더 큰 3에 집어넣죠.
자, 그러면 3 더하기 4의 중간값은 3인데, 이제 아주 특별한 케이스면 3이 나왔죠? 그래서 이 3을 보니까 20 똑같죠? 그래서 값은 3이 되는 거가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사용할 변수는 아주 지극히 간단합니다. L은 하한 인덱스 변수, H는 상한 인덱스 변수, M은 자, 가운데 있는 인덱스죠. 그래서 L과 H를 더해서 나누기 2한 다음에 정수값을 뽑아내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일반화시켰습니다. L과 H 사이에서 K를 찾는 거죠. 자, 하한 인덱스 L, 상한 인덱스 H,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 뭐, 100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보면, L보다 H가 커야 됩니다. 맞나요? 아, 반대죠. L이 H보다 크면 안 됩니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색이 안 되죠. 이미 끝난 겁니다. 찾아야 될 거를 못 찾은 거죠. 따라서 L이 H보다 크게 되면은 마이너스 99를 출력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답이 없다라고 뽑으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진행하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인덱스를 뽑아내죠. 가운데 있는 원소에. M은 L 플러스 H 나누기 2의 인티저 값. 그래서 그 EM하고 K를 비교합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같아요. 그러면 M이 바로 K 값이 있는 위치죠. M을 출력하면 됩니다. 같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K 값이 작거나, K 값이 크거나, K 값이 작으면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거니까 L은 그냥 놔두고 H를 바꿔줍니다. 왼쪽으로. M-1로. 만약에 K가 크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L, 하한 인덱스 값을 바꿔주죠. M 플러스 1로. 그래서 바꿔줘서 다시 시행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 표를 보도록 할까요? 앞에 그림에 나왔던 데이터와 똑같이 썼습니다. 10개의 데이터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14부터 100까지.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이 경우는 1, 10. 자, 하한 인덱스 1, 상한 인덱스 10, 찾으려는 값 20. 자, 20을 차분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L, H는 1, 10, K는 20. 자, L보다 H가 크냐? 크면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못 찾았으니까. 그런데 false죠.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 값을 계산합니다. M 값을 계산했더니 5가 나오죠. 그러면 요 2, 5하고 K를 비교했어요. 2, 5가 26이죠. 26하고 25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같진 않죠. 대신에 K 값이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 있으니까 H 값을 10에서부터 M보다 하나 더 적은 5 빼기 1인 4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1과 4에 대해서 다시 시도합니다. 가운데 값을 구하니까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하고 25 비교했더니 역시 같은 값이 아니네요. 2가 17이죠. 17보다 크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그룹에 있죠. 그래서 L 값을 바꿔줍니다. M 값인 2보다 하나 큰 3으로. 그래서 3과 4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 경우에 가운데 M 값은 다시 3이 되죠. 그래서 2, 3하고 25 비교했더니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3으로 출력하게 되면 됩니다.